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해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 속에서는 헌신에 관한 그 단어가 총 4번 거론되고 3가지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헌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섬겼을 때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들을 보고 이 우상에 빠진 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임시로 제사장을 위임시킵니다. 그리고는 우상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들 3,000명을 뭐 그들 그다 섬겼지만 그 중에서도 계속 이제 섬겨나가고 빠져나오기 힘드는 그런 3,000명을 대표로 이제 죽이게 되죠.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척결해냈던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 척결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았던 레위인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두 번째로는 사사기 5장 2절과 9절에 나타나는 헌신인데요. 거기에 보면 가나안 왕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때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과 더불어서 가나안 왕을 멸절시키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를 돕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령들은 앞장서서 영솔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이 영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을 나시린처럼 그냥 머리도 손도 뭐 정리도 안 하고 손으로 정리도 안 하고 머리를 뭐 풀어 헤친 채로 막 그냥 막이 싸움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나는 이 가나안의 이 이방인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 방백들, 두령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나시린처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앞장서서 서원하고 결단하고 헌신해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 5장 9절에 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렇게 노래하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라고 이렇게 드보라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 방백들을 아주 사모하는 존귀하게 여기고 막 높여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었던 거죠. 참 좋네요. 셋째로는 시편 110편의 3절 말씀에 헌신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 이제 곡의 네 번으로 이렇게 겹쳐나왔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다윗의 이야기 노래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모여들었는데 마치 새벽에 온 땅을 조용하게 적시듯이 그런 이슬처럼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 다윗왕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서 새벽 이슬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네 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세 가지의 사건 속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헌신이라는 말 속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헌신에 쓰이는 그 상황들을 보면 싸움할 때 혹은 전쟁할 때 이때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 싸움과 관련되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과연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헌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는 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모두 전쟁터와 같습니다. 학생들 이제 학교 한 학기 잘 마치고 또 한국 돌아갈 텐데 공부도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이것을 다 코스를 잘 마치는데 싸움이고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사실 일하면서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전쟁터와 같고 또 주부들도 다 사는 게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전쟁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 공중권세를 잡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사단과의 전쟁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의 터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붙어 있는 아주 나쁜 고질적인 그런 쓴뿌리와 또 고질적인 이러한 습관들,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얻어야 돼요.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 나쁜 놈 내가 두고 보자. 복수하고 이런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겠다. 이런 마음 갖지지 말.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싸울지라도 우리는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에 돌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도 내 몸에 붙어있는 이런 고질적인 것들과 싸우다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께서도요 이미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지체 속에 몸 자기의 지체 몸 속에 몸에 이 붙어있는 이 지체에 붙어있는 또 한 다른 법과 싸워서 이겨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리고는 성령의 법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니까 이제는 프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고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말 한마디가 뭐냐.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그의 남긴 말 마지막이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한 주간 헌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받았다는 말이요.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관제 뭐예요? 재물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태울 때에 그 위에 독한 술이라든지 포도주를 붙잖아요. 그러므로 그 재물을 태워드릴 때에 향기로운 재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관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재물되어 그 위에 내가 마지막 생명 힘 하나까지도 다 부어서 그 재물에서 향기로 나를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상징적인 의미가 관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관제와 같이 자신을 들여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내가 관제와 같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말이죠.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의 헌신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헌신이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래요.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자랑들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칭찬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저의 목회의 철학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붙여놓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목사님 제가 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말이죠. 여기 와서 목회해가지고 말씀으로 교회 세워나간다는데 아 목사님은 그렇게 혼자 세워나가세요. 나는 딴 걸로 세워나가겠다 하면은 그 딴 걸로 세워도 나가세요. 그러나 목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도해 주셨고 저나 여러분들이 질서를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되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도요. 교회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을 당하면은요.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유혹이 이만큼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장 10절에 보면 오늘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는데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동역한다고 열심히 사역에 놔놓고 세상에 한번 사랑하는 마음이 훅 빠져버리니까 바울을 버리고 사역을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당하면은요 말씀이 주는 감동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감동이 없어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자꾸 쉽게 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요. 오늘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동기가 확실하니까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자기를 관제로 들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르신 동기가 뭡니까? 사람에게서부터입니까? 감정에서부터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라고 권유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앉히신 이유는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꿈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민 좀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공부하게 하셨고 왜 일하게 하시고 왜 숨쉬게 하시는지 왜 앉혀놓으신지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면 절대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감동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 이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유혹과 고난에도 휘말려 들지 않아요.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동기, 출발점. 그 일이 비록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요, 돈을 적게 벌어도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세상 유혹과 고난을 당하면은요, 말씀에서 모자라고 완벽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쫓아가려고도 하니까 늘 빛나게 살아가는 그 악한 모습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 고민했어요. 과연 유혹과 고난에 빠지면 어떻게. 세 번째로 제 마음을 가장 치더라고요. 고민하면서 내 빛나가는 모습, 그 악한 모습 그대로 길들여져 버린다. 이거는 뭐 더없이 습관이 돼버리고 길들여져 버리니까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얘기하고요, 아무리 천둥 같은 얘기를 하고요, 뭐 얘기를 해도 뭐 알아먹어요. 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되겠지요. 10번 죽고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요,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그 버릇 못 고치면은요, 평생 거짓말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자기 자신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요. 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에 양심에 찔림이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 안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의 길들여져 있는 그 악하고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요,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말씀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꼭 입으로만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님만 말씀을 전파하라 할까요?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내야 되고요.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내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얘기지. 뭐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전파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삶, 인격, 몸으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준비도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저 설교자로서의 저의 입장에서도 말씀이 공급이 없으면은요,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가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OGN에서 전기 딱 끊어버리면은 불 가쁩니다. 빛을 밝힐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될 때 이렇게 빛을 밝힐 수가 있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전파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인격의 변화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온몸에 새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지금 사방으로 둘러가면서 외등 6개 달았잖아요. 앞쪽 하나, 뒤쪽 하나, 옆에 쌀쪽에 2개씩 합쳐 6개. 여러분들 저녁 때 와보셨습니까? 밤에 와보셨습니까? 어두컴컴해가 옛날에 여기 너무 컴컴해가 별짓 다 하고 그 여자들 그 속옷까지 다 버리고 여기 가고 내가 맨날 죽고 어? 맨날은 아니고 한 번씩이지만은 또 어쩔 때는 사람들이 컴컴하니까 여기 몰래 들어가지고 나무 한 드럼을 갖다 부어놔놓고 도망가 붙고
이거 뭐 온갖 더러운 쓰레기는 여 교회 뒤에 껌껌하니까 다 부어놓고 도망가 뿐이. 그런데요, 동서남북이 환하게 불을 비추니까요, 지금까지요, 더러운 속옷 한 번 본 적 없고요, 나무 버리고 간 놈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어두컴컴한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에 빛이 되고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고 얼마나 많은 게 인생길이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돼요? 말씀이 공급될 때에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면은 살아도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공급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QT를 통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QT를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얼마나 좋아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설교 안 듣고 큐티만 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인 어떤 이 큐티로서 감정 컨트롤이나 뭐 어떤 그런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있고 바쁘다 해도 시간 내서라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되죠. 이런 일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데살로니카 교회가 그러했고 베레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얼마나 신사적이었는지 그들은 말씀 앞에서 편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객관적이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보다도 더 신사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베레아 교회였어요. 베레아 교회. 이들은 더 신사적으로 더 너그럽고 더 간절하고 더 상고하면서 굉장한 신사적으로 말이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교회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개인,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땐 성경 읽지 않으려는 유혹이 찾아와요. 조그만한 시련이 찾아와도요. 아휴, 성경 뭐 읽어서 뭐해.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는데 뭐. 성경 읽어서 뭐해. 어쩔 때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고 힘들어서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내일 읽지 뭐. 아예 한 대 뭉쳐가지고 한번 읽지 뭐 한 번에 끝내쁘지 뭐 이렇게. 어쩔 때는 성경 읽어도 건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나 다 읽었어.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조금도 적용이 되지 않고 나 다 읽었어. 그냥 도장 쿡 찍듯이 말이죠. 나 다 읽었어. 잠깐의 마음의 평안은 있겠죠. 나 다 읽었어. 그런데 그 심령 골수까지 들어가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수박 거들기식으로 읽어서 그래요. 근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자 하시는 데는 자비를 주시고요,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요 성경 읽을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왜? 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지없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동안에 내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다시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을 접할 때요, 구절구절마다 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그걸 못 봤는데. 교회가 다 마르다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을 주시고, 봉사를 주시고, 섬김을 주시고, 교제를 주시고,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 유익을 끼치지 않아요. 마르다가 엄청 유익을 끼쳤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유익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굉장히 유익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요, 이런 은사, 일하는 은사 말고요.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가서 경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하고 봉사를 많이 못해도 그냥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살아가는 그런 은사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봉사하고 섬기고 나눔을 회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귀한 은사가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뭐, 식당에서 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뭐, 다른 어떤 리더십도 어떤 은사가 없어서 아무것도 이끌지도 못하는데, 난 뭐, 바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것이 꼭 무슨 드러나 보이는 일이 아니랄지라도, 세미하신 하나님,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무리 하찮게 사람들이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에 그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드러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거죠. 그것이 비록 여러분들이 앉아서 마리아처럼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그냥 주님의 말씀에 종용이 무릎 꿇고 그의 말씀만 듣고 있어도 그것이 은사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하고 소금이 그 맛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직무에 헌신하는 자가 되십시오. 2절 중반절부터 마지막은 아니네. 오늘 설교는 두 번으로 나눠서 다음 주에 계속할 거니까요. 5절까지 보시면은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이라고 하는 말은요. 질책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뼈저리게 각성시키면서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경책이라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말은 호되게 책망하는데 경책하는 과정 중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다 끝내놔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중에서 얘기하면서 못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그때 찔러줘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그 과정 중에서 책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며 세 번째는 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하라는 말은 용기와 위로를 북돋아 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이 사랑의 마음을 들어서 그를 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무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이민 목회를 15년을 하면서 계속 말씀 위주로 계속 목회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행정적인 것은 좀 부족을 했었어도요. 제가 저를 인식합니다. 행정적인 것은 조금 부족했어도요. 말씀 하나를 위해서는요. 제가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쫓아오고 위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괴로운 한 마음이 생겨요. 거기서 말씀을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내속 한편이. 우리의 죄성이요.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본성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할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사람도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 전할 힘, 말씀을 읽어갈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낄 때 괴로운 거야.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겪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 대한 직무태만이 아닐까? 직무에 불성실한 게 아닐까? 직무를 유기시켜버린 게 아닐까라고까지 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헌신된 자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다고 거부해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안 듣는다고, 변화 안 된다고, 화만 자꾸 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15년을 가르쳤는데요. 야, 이놈아.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이 일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 니깎게 뭐 지금 그렇게 벌써 그렇게 지치느냐. 그리고는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각성시키고 호되게 책망을 하고 용기와 위로를 북돋아 줄수 있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에 헌신된 자가 되라고 말이죠. 그게 너의 직무라고 말이죠. 이것이 설교자로서의 저의 직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증거하고 증명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가 옵니다, 여러분. 때가 올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즉 세상 말세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때가 오면은 사람들은 20가지의 이 유혹에 빠져넘어갑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 돈을 사랑하고, 셋째,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넷째,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교만과 거만에 빠지고, 다섯째, 회방하고, 여섯째, 부모를 거역하고, 일곱째, 감사가 사라지고, 여덟째,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아홉째, 짐승만도 못한 무정한 자가 되고, 10번째, 화해할 줄 모르게 되고, 11번째, 추하고 악한 말만 하고, 12번째, 절제가 안 되고, 13번째, 사나운 기질대로 살고,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15번째, 자기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반하고 팔아
팔아버리고 16번째 조급해하고 17번째 자고해지고 18번째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고 마지막 20번째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져 진리를 대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 점점 종말을 넘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 3, 4절에 이제 얘기합니다. 본문에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위해 쫓을 스승을 찾는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에 솔깃해서 빠져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이 일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셨다. 헌신된 자는요.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조그만한 고난과 유혹에도요, 쉽게 넘어집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홀딱 주워 먹을 거예요. 해석을 하면 악한 놈이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 버린다는 게, 우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해가 쫙 뜨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돌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씨는요, 가시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시 같은 게 있어요. 뭡니까? 유혹이 가신 거예요. 뭡니까? 염려가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네 번째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첫째 듣게 되고 둘째 깨닫게 되고 셋째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가시밭일까요? 맨날 염려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돌짝밭입니까? 그저 환난과 핍박이 조금만 찾아와도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놔버립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길가밭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한 것들 또 고난들 염려 유혹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는 자기의 직무를 다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고난 받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읽진 않았어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겨도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경기자로 살든 농부로 살든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을 통하여서
이 12월 달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헌신된 자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을 생각하니까 그 말 자체만으로도 너무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계획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주시는 성령으로 잘 준비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해 2023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